자, 이번 경기는 사미즈 가문의 하타 하마모토를 잡기 위해서 조선 살수 두 부대와 조선 정예 살수 한 부대 그리고 시마즈 가문의 카타나 하타 모토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마츠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갑시다. 흰수요 해적단 잡기인데 거의 거의 저거는 거의 레이드급이야. 전투 준비. 이번에는 저놈들을 내가 제압하고 만다. 경찰대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가자. 이번에 야들이 가만히 있네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를 조금 뛰도록 하죠. 체포라! 자, 전마 한번 체포하려고 보병대 1을 2,000명을 끌고 왔어요. 120명을 체포하려고 2,000명 끌고 왔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전마들을 잡으러 넣으려면. 사살하려고 이 정도를 끌고 왔습니다. 자들이 몇 명까지 잡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면 알겠죠? 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잡아요. 설마 못 잡겠어? 에이, 설마. 관군과 이제 살수들이 이제 연합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음판 기병하고 싸울게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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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무라이 잡세운다. 관군 능장 대장이다. 이분이 이 부대 750명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명 됐을 텐데, 이분이 이 또 750명의 대장이고, 요 단에서 이거 누가 대장이더라? 파란색 없나? 여기는 원래 대장이 없던가 모르겠네. 대장하고 일반 군인하고 차이가 없어. 정의 살수는 모르겠지만 포조로 모임! 자,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이래보면 진짜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시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병사예요. 온다. 야, 여기 대장 어딨어? 대장, 깃발 없는 놈 여기있다! 대장. 야가 여기 대장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이라면 야가 흰수염이겠네요. 진압! 자, 정예병 출동. 과연 야들, 와, 정예살수도 그냥 썰어버리네. 일단 포위했습니다.
아이언 베리던? 허! 뺏겼어 창을. 진압해! 어! 야, 두 명이 한 번에 죽었다. 대장님! 진압이 안 됩니다!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럼 죽어! 사망. 야 잠깐만 여기 중대장 어디갔어? 대대장인가 중대장인가 벌써 죽었나? 이제 빨간 놈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 아 기수는 있고 어 깃발대는 있네. 어? 대장이다. 닌자 대장. 아 사무라이 대장. 아 살아있네요. 오 맹렬하게 잘 싸우는데? 야 분명히 술적 열쇠인데 몹쓸어 잘 싸워. 한 번에 찔러 한 번에. 그렇지.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허! 설마! 야 잠시만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지금 거의 50대 50인데? 설마 이걸 못 이기나? 어, 지금 제가 봤거든요 비율이 50대 50이던데? 야 잠시만 뭐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우리 수가 혼자 줄었어. 아 여기 방금 있네. 와 진짜 잘 싸운다.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의 지금 조선군 전멸하기 직전인데. 야 제압은 무슨 역으로 털리겠어. 드디어 사무라이 시체 발견. 여기 있네요. 대장 사무라이가 아마 살아있다 싶은데. 어디냐 대장. 깃발이 등에 없는 놈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야가 대장이에요. 어, 등에 깃발 안 꽂고 있는 한 명. 어, 야가 대장입니다.
이제 슬슬 밀리나? 야, 아시아의 스파르타인데? 엄청 많이 잡았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얘가 끌고 왔는데, 오, 폐주 떴다. 와, 이럴 수가. 어떻게 되지? 와, 말도 안 되네, 이거는. 야, 이걸 지냐? 2,000명이 120명한테 살려서. 정의형 저 3위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적군 95명 밖에 안 죽었어. 120명 중에 절반 밖에 안 죽었네. 우리 1600명 죽었어요. 1980명 배치돼갖고 적군이 1630명을 썰었어. 시마즈 카타나 하타모토 승리.